내가 상민이 형하고 친한데 인사 안 하려고. 박경림 씨. 네. 히든 카드 덕분에 2연승을 하셨어요. 박상민 씨일 거라고 네.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네. 저에게 정말 히든이었네요. 아, 자 네. 그렇다면 어느 팀에 누구를 공격할지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선택을 어느 정도 하긴 아, 하셨어요. 했는데. 네. 아, 그 감독님은 결정이 됐습니다. 근데 팀원이 결정이 안 됐어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우리 감독님부터 한번 불러보고 약간 좀 쪼아볼까요? 그래볼까요? 저희가 네. 약간 꼴배기 싫었던 팀 중에 네. 왜냐면 이미 우승자처럼 나온 걸 거의 못 봤어요. 계속 네. 안 해가지고 희다. 저희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꼴배기 싫은 게 아니라 골을 보고 싶은 너무 보고 싶은 팀. 보고 싶은 팀? 이상민 감독님 팀. 이상민 감독님 팀. 자 이상민 감독님 팀에 누구를 선택할지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. 네, 저예요. 네. 네, 이상민 감독님 팀이라고 합니다. 지금 네네. 누구를 선택할지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안에 두 분 괜찮죠? 뭐 누가 좋겠어요 지금? 항아랑 하고 붙어봐봐. 항아랑 하고 붙어봐봐. 저는 장주희. 네, 저희 네. 감독님이랑 의견 차가 네. 좀 심했습니다. 아 그래요? 박경림 씨는 자꾸만 자기가 이길 상대를 선택했고 저는 그분이 이기면 좋겠다라는 분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. 그분이 이기면 좋겠다라는 분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. 이게 감독입니까? 네. 저희가 선택한 그녀는 강아랑 씨입니다. 자 강아랑 씨를 선택하셨습니다. 미끄럼 사고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목도리, 기마개, 모자와 같은 방한 용품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아주 잠깐이지만 옷이 젖어버릴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데요.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. 박수홍 씨가 이상형이 있대요, 여기. 이상형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뜬대요. 삶에서 날씨가 가장 중요하기 아니, 때문에 날씨를 뭐 날씨. 맨날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?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강아랑 씨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자. 네. 박수홍 씨는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네. 장주 씨가 본인이 보고 싶은 분을 장주 씨가 게임과 상관없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네, 네. 알겠습니다. 선곡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강아랑 씨는 네. 박수홍 씨에게 네. 낭만 고양이를 들려드리겠다. 아, 낭만 고양이. 박수홍 씨는 네. 누구를 응원하실 거예요? 저는 강아랑 씨를 응원합니다. 그러니까. 당연합니다, 그게 안 된다고요. 아, 개인적으로 네. 뭐죠? 박경림 씨가 마지막 선수고 오늘 즐기겠습니다, 저는. 조용히 좀 하세요, 좀. 알겠습니다. 자, 응원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박수홍 씨가 응원하는 강아랑 씨 대 유지 씨가 응원하는 박경림 씨의 노래싸움 승부 시작합니다. 네. 파이팅! 일단 이 노래 잘 모르지? 노래는 아는데 불러본 적은 없어요. 그래? 근데 노래는 알아요. 다행이다. 정보를 줘야지. 자. 잘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. 예쁘네. 노래를 잘 모르는데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죄송한데 여기서 응원하면 안 돼요?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파이팅.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요. 괜찮아요. 편하게. 편하게 하고. 아. 편하게 하면 돼요. 어쨌든 강아랑 씨는 노래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. 기쁠 때도 노래를 줄곧 잘 따라 부르고 랩도 잘 따라하고 지르는 노래를 잘 하니까 낭만 고양이만큼 자신 있거든요. 꼭 3연승을 바꿔보겠습니다. 화이팅! 사실 오늘 진짜 욕심 없이 왔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 욕심이 생겨요. 그래서 이번에 잘해보고 싶어요. 화이팅! 밤이면
별이 될지 오! 나의 집은 뒷골목 뭐 달과 별이 뜨지요 다시 생성 다시 생성하게 존재하나 잘한다 서로 깨울던 날들 나는 왜 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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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야? 아 이건 몰라요. 박경림 씨가 10대 3으로 승리하셨습니다.
이상민 감독님, 아, 네. 아, 예. 이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? 사실은 네. 우리 김지우 씨는 네. 춤이 제어가 안 됐다면 네. 강아랑 씨는 음정이 제어가 안 돼서 네. 내가 옆에서 계속 노래를 같이 불러줬어요. 네, 네. 박경림 씨가 힙을 얻을 만큼 잘하지는 못했어요. 어. 근데 음정을... 저는 사실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. 그게 너무 제 노래에 심취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내가 이겼네! 이랬는데 발판이 떨어져서 박수홍 컨택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괜찮아요?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.